이 노래 몇 냥이면 돼? 몇 냥이면 되냐고? 백 냥을 줘도 안 바쁠 목소리 염천!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너도 나도 변한 거야. 세월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어리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 변해들 가는 건 비트박스 비트 주세요 주세요. 아 이런 비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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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겠다 길이 지금부터 들어간다 길이 길이 레츠 길이야. 오 멋있다. 너 11 처지 나 11 구지 그렇다고 집에 가지 질질 짠 너 없는 찔찔. 다음 래퍼 서경석. 아 서경석. 성대모사가 들어가 있군요. 어, 잘하네 잘해. 아 이건 좋다. 공무원 시험 합격 끝 에드. 야 나의 공주 윤서가 아니 이렇게 반가워 씨가 이렇게 반가워 씨가. 다음 래퍼. 다음 래퍼 이정석. 이정석. 이정석 잘한다 잘해 잘해. 이정석. 이정석 잘한다 잘해 잘해. 이정석. 지금부터 내가 요리 말고 리액을 알려줄게. 랩을 잘하려면 입이랑 목에 참기름을 발라. 야! 컴온! 잠깐만 잠깐만. 옆전 참기름을 발라. 여기 옆전 말이야. 3라운드 때 지장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1, 2, 3 너는 아니군 나는 살고 있지 역세권 yeah. 너는 아니군 나는 아직 극지 않은 복권 yeah. 너는 아니군 창피함 당하기 싫으면 당장 던져 희수겸 Yo. 아니군 요즘 행사 없지 내가 행사 하나 줄게 당장 가서 행사하세요 묵비권 yeah. Yeah.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날 이미 얼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떠나면 나에게 이제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조금의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우입니다. 네. 신우 씨의 별명이 홍대의 미친 성대. 아, 정말 미친 성대 맞아. 저 목표를 적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당당하게 가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왕. 아, 원래 대기실에서 예. 아, 그래도 혹시 사람들 모르니까 머리랑 메이크업 하고 나가라. 근데 제가 부질없다. 나 그냥 나가겠다. 예. 근데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네네.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한 상황입니다. 와, 대박이다. 가왕 자격도 아니고 저희는 가왕 하고도 아 거의 음악 대장과 맞먹는 연승을 하시지 않을까까지 그쵸? 저희는 예상을 했었어요. 예.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사실 올해 목표 중에 이 복면 가왕에서 제가 이제 장기 가왕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 아쉬운 마음을 제가 다른 무대에서 마음껏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목리가 벌써 올해로 17년 차 네, 밴드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장수하는 밴드인데요. 비결이 있습니까? 제가 나름 결론 내린 건 일약 스타덤에 아직 오르지 못했다. 그게 저희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아 오히려 아~ 일약 스타덤에 갑자기 오르면 네. 중간에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차근차근 꾸준히 음악을 해왔습니다. 예. 아, 김신 씨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윤도현 씨가 수년 전부터 극찬하던 그런 락커였는데 어쨌든 뭐 김신 씨는 어딜 가든지 실력파 락커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이런 것들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네. 화이팅! 그렇습니다. 네네네.